오늘은 저희 피니시모터 천안점에 에코스 350 차량이신 거죠? 네. 네, 방문해 주셨어요. 지금 이제 테스트 주행 나왔는데요. 지금 저희 탄 하나 장착하고 라파 우선 4개 장착하고 테스트 주행 먼저 나왔습니다. 만약 뭐 차 상태에서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. 뭐 만족하시면 그대로 이제 타셔도 관계는 없고요. 네. 차량의 변화값만 이제 구간이 조금 짧아서 솔직하게 느끼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지금 이게 올 때하고 앞서 있다가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. 그러세요? 네. 거의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는 걸 많이 먼저 네.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게 아까 말씀만 드렸듯이 한 7에서 15일 정도 학습하는데 그 기간만 지나면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. 이제 저 RPM에서 힘을 쓰는 거는 확실히 이제 연비에도 관계가 좀 있어요. RPM을 많이 쓰면 기름을 많이 쓰는 거니까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속 한 일주일 정도? 한 15일 정도 타시면은 좀 더 좋은 변환값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지금 RPM이 약간 떨어졌어. 떨어졌어요? 2000에서 2500 사이였는데 지금 2500까지는 가진 않는데요? 네, 2500까지 안 가도 100km에서 거의 2000을 유지하고 2000 정도 네. 이게 평지니까 아까도 내가 여기 평지에서 좀 해봤는데 달기 전에 네. 2400 어떤 때는 2500 이래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지금 거의 2000대 2000 간당간당하네. 2000 아래로 떨어지다 2000 네. 지금 우선은 그래도 잘 먹은 것 같아요.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타보시면은 좀 더 좋지 않아질까 싶네요. 조금 더 타보고 네. 추가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우선 다시 한번 저희 이제 대표님이랑 상의해 보시고 네. 이제 그거 여부는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 붙어서 성안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. 오늘은 좀 차가 많네요. 원래 그러니까.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가기엔 처음이에요. 저희는 원래 테스트 할 때는 거의 두 바퀴 정도는 돌아요. 이 같은 코스를 한 바퀴는 이제 저렇게 연비 운행했다가 두 번째는 고속 주행으로 하거든요. 이제 이쪽으로 나갈게요.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뭐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장착했을 때 뭐 그래도 좀 기대 조금 부응을 할까요, 선생님? 괜찮은데. 감사합니다. 지금 현재로는 네네. 한 일주일 정도를 더 타봐야 한다고 그랬지만 네네. 금방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, 우선 RPM이 떨어진 부분에서는 저희도 좀 만족스럽긴 하네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. 이제 뭐 상담은 이따가 또 다시 해드릴게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피니쉬 모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인식 타입으로
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PNC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